선생님, 네. 잔멸치 볶음밥. 저 사실 잔멸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큰 멸치보다는 작아서 좀 더 맛있고 고소하잖아요. 애들 되게 잘 먹죠. 맞아요. 근데 우리 볶음밥 하면 일반적으로 기름 생각하잖아요. 예, 예. 기름 안 들어가요. 어, 그럼 기름 없이 뭐로 그럼 멸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네. 일단 그럼 재료들을 보니까 네. 뭐 잔멸치 있고 이건 뭐예요?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네, 나물 좀 넣어서 향긋하게 해줄 거예요. 네. 자, 오늘 일단 밑국물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아니, 볶음밥 하는데 국물이 왜 필요해요? 따로 마실 국물을 낸다고요? 기름 안 쓰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서 밑국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름 안 쓰려면은 네. 물이 약간 필요해서. 근데 요거 만약에 급히 해 드시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네. 뭐 물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육수가 나오면은 좀 더 맛있으니까 밑국물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우리 멸치 국물 낼 때 네. 물하고 멸치하고 넣어서 네. 15분 정도 끓여주면 되죠. 15분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끓여주는데 네. 뚜껑은 열을까요? 닫을까요? 열을 것 같아요. 빙고, 맞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멸치의 비린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요. 아, 비린내 날리기 위해서? 네. 근데 뚜껑을 닫았다. 그럼 못 날아가 그대로 있겠죠. 아, 물에서도 그 약간 비린내 향이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열어만 주면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밑국물 만들고 있고요. 네. 15분 동안 만들어낸 게 여기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요거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요 네. 지금 멸치인데요. 네. 자, 잔멸치 볶음밥을 할 때 요거를 물에다가 한 1분이나 2분 정도 살짝 헹굴 거예요. 물 조금만 주실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살짝만 이렇게 담궈둘 건데. 아니 근데 이 멸치는 깨끗한데 왜 담그네요? 짠맛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짠맛을 제거하려고 많이 담가두진 않을 거고요. 한 네? 1분이나 2분 정도만 담가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네. 이렇게 옮겨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채소를 좀 썰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당근이에요. 네. 당근을 이제 멸치와 비슷하게 썰을 거라서 아주 작게? 그렇죠. 오늘 잔멸치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같이 들어가는 당근도 어때야 되겠어요?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게 썰어줄게요. 네. 어우, 엄마의 칼 소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엄마의 도마에서 칼질하는 이 소리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이제 밥 먹어라 이러면은 너무 행복하게 막 식탁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먹는 즐거움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네. 자,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네? 뭐, 예쁘게 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 작게만 썰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에 오늘 함께 들어갈 게 네. 참나물이 있어서 참나물도 좀 썰어볼까요? 요 참나물이요? 이거 참나물이에요, 선생님? 네, 참나물이에요. 요거 쌈 싸먹을 때 요즘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네. 굉장히 향이 좋아서 네? 나물의 여왕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요거 무슨 영양소를 갖고 있어요, 영양분은? 칼슘하고 칼륨 성분뿐만이 아니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좋은데, 거기에다가 향까지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오. 각종 채소에는 뭐든지 칼슘하고 칼륨 성분이나 비타민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볶음밥에 들어갈 거라 네. 그냥 1cm 단위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오늘 멸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채소도 몸에 좋은 것들을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불로 이동해가지고요. 네. 밑국물 아까 만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네? 밑국물 한 3분의 2컵이나 2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자 밑국물 넣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짠맛을 좀 뺐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간장을 제가 여기다 넣어주려고 아까 좀 짠맛을 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간장 넣었으니까 설탕. 간장 들어가고 설탕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거는 뭐냐면 청주하고 맛술이에요. 왜 들어가요? 멸치에 비린내가 좀 나잖아요. 그거를 술로 좀 잡아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근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오늘 여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지금 멸치하고 참나물하고 당근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당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근을 넣고 조금 끓여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멸치 했던 거 이제 1분 정도 지났으니까 네. 물기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멸치를 쭉 뺄게요. 네.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오늘 볶음밥 하는데 정말 기름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야. 오늘 요 수분이 물기를 예? 대신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끓여줄게요. 네. 끓기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자 선생님 이렇게 당근을 넣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졸여주면 되나요? 한 뭐
1분 정도? 네? 네, 1분 정도 끓이고 나면은 당근이 네. 많이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네. 약간 수분을 머금어서 말랑말랑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작기 때문에 네? 그때 멸치 넣어주시면 돼요. 멸치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때. 자, 그러면 지금 네. 한 1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멸치를 넣어줄까요? 멸치 왔다. 네. 짠기를 조금 빼내 멸치를 넣어볼게요. 왜 짠기를 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다 간장을 하려고 예. 간장을 좀 몇 간 넣어주려고 제가 멸치를 찬물에다 한 1분 정도 이렇게 네. 해준 거예요. 사실은 요만큼의 양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밥 반찬으로도 금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이따가 그 참나물의 향과 네. 멸치의 그 고소함과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는데 네. 많은 여성분들이 왜 좀 볶음밥 하면 기름이 들어가서 좀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맞아요. 오늘 이 방법으로 건강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네? 이걸 이 요리를 꼭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칼로리도 낮고 그쵸. 촉촉하겠어요, 선생님. 네, 그 칼슘의 보고인 멸치와 네. 그 다음에 당근이 또 들어있는 카로틴 A 성분은 네? 여기에 들어있는 그 멸치의 그 지방 성분이 몸 안에 또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 영양밥을 먹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영양학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먹는 건데 막 먹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밸런스 맞게 네.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또 영양학 공부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지금 졸여가고 있죠. 네. 근데 물기가 조금 없도록 졸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볶음밥 하면 밥이 좀 고슬고슬한 게 좋지. 약간 그렇죠. 질척하면은 좀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좀 이렇게 자작하게 끓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나물이 또 들어가면은 수분이 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슬고슬하게 네? 좀 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향이 어떤 향이 나냐면 이렇게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집에 밥하면은 네. 찬밥 있는 경우 있잖아요. 왜 집에는 사실 선생님이 밥을 해놓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서 네. 또 밥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밥이 말라서 약간 물기가 없는 밥 있잖아요. 네. 생기가 없는 밥이 좀 남거든요. 딱 좋아요. 여기에요? 네. 찬밥 이용하시면은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을 오늘 이 메뉴예요. 어쩐지 이 밥도 지금 수분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밥을 먹고 나서 네. 그 나머지 찬밥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정도 수분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네. 지금 보세요. 네. 어때요? 수분기가 많이 없어졌죠? 네, 많이 없죠. 네. 자, 이러면은 참나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아, 참나물요? 네. 참나물을 네. 다 넣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만 보면 반찬 같아요. 그렇죠. 네. 무슨 뭐 잔멸치 참나물 볶음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이 하나, 여기 기름 한 방울도 안 들어갔죠 지금. 그러게요. 네, 자, 한 방울도 안 들어갔죠. 자, 참나물이 지금 부피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네. 수분이 또 빠지고 이러면은 숨이 죽고 있어요. 숨이 지금. 죽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이제 밥 넣어주세요. 이게요? 다 넣어주세요. 네. 진짜 지금 밥이 약간 수분기가 많이 없어요. 네. 자, 지금 밥 두 공기예요. 네? 밥을 해서 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제가 두 공기를 했어요. 한 공기 먹고 또 같이 먹어야 되면 사실 이렇게 집에서 반찬 만들 때 남은 잔멸치하고 뭐 당근 조금하고 참나물 들어가고 재료는 정말 간단하지만 영양은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집에 참나물이 없다. 그럼 네. 이 요리 못해 먹는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나물 넣으면 되죠, 선생님? 그럼요. 곰나물도 있고 뭐또 있지 않아요, 선생님? 뭐 깻잎 같은 거나 네. 뭐 취나물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네? 하다 못해 없으면은 저는 대파리도 넣어서 해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리는 게 참나물이니까 네. 제가 이제 참나물을 갖고 온 거죠. 네. 자, 이제 다 돼서 네. 제가 보세요.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거의 없는데요, 선생님? 네, 하나도 없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불을 껐어요. 네. 네. 자,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네. 자, 여기다가 자, 요거 지금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들어가줘야죠, 선생님. 그쵸. 볶음밥이나 비빔밥에 들어가야죠. 맞아요. 깨도 이렇게. 와, 제가 이거 장담하건데요. 네. 진짜 한 그릇 뚝딱입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영양도 뚝딱이겠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자, 네. 일단 이제 드셔보실 거잖아요.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가져볼게요. 정말 뭔가가 향긋한 고소한 향이 저 멀리서도 나요. 멀리서도 나요? 네. 네. 오우.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네. 재료가 별게 없었잖아요, 선생님.
정말 근사한데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기름기 안 넣는데도 볶음밥이 되는 게 제일 신기하다고 말씀하시고, 예, 네, 그 다음에 별거 들어간 거 없는데도 너무 맛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들 말씀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멸치 볶음밥 끝입니다. 네. 고소한 향이 확 퍼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맛깔난 전멸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멸치 볶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자, 여기서도 잔멸치가 주인공이죠. 네, 자, 오늘 집에 있는 잔멸치 네. 사용해가지고 요리하는 날이니까. 네. 광희 씨, 좀 전에 얘기하니까 네. 멸치볶음 좀 하신다면서요. 멸치볶음도 해보진 않았지만 네.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네. 요리비가 좀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볶아보세요. 불을 좀 올리고요. 네. 기름을 두르고. 선생님, 아까는 기름 안 둘렀지만 네. 멸치볶음은 기름을 둘러야 해요. 네. 기름을 두른 후에 자,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네. 멸치를 이렇게 넣고요. 네. 부드럽게 네. 볶아줍니다.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세요?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죠. 땡! 어떻게? 땡! 왜요? 어차피 기름을 튀겨 넣으면 되잖아요.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지금 바삭바삭하게 되고, 아, 눅눅해졌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자, 멸치볶음도 그렇게 해서 뭐 드셔도 저는 말리지는 못해요. 예, 그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네, 제가 오늘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자, 여기 지금 멸치예요. 네. 자, 제가 불을 좀 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름기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없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까 바삭바삭하게 한 거 좋아한답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마른 멸치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이거 냉장고에서 팔잖아요. 맞아요.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분을 날려줘야지만 비린내도 없고 바삭바삭한 거예요. 아, 요 과정을 통해서 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했다면 이거 비린내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린내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눅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어떻게 끝까지 해서 반찬해서 만들어 먹을게요. 네, 버리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때 지금 만져보니까 네. 얘가 바삭바삭해요. 네. 자, 바삭바삭하죠. 하고, 네. 아까 나왔던 그 비린내 향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더 비릴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하고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채로 한번 좀 걸를게요. 채를 하나 주실래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찌꺼기 보이시죠? 네. 이런 걸 양념을 넣어서 하게 되면 이 찌꺼기부터 타기 때문에 네. 탄내가 나고 결과적으로 잔멸치 볶음밥에서 네. 탄맛이 나면서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네요. 네, 그렇죠.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세상에.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봐. 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온다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자, 맞네. 됐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털면 돼요. 야, 이렇게 나오네. 아까 후라이팬에서 나온 것도 얼만큼인데 네. 이것도 이렇게 많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이거를 이제 볶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기름 이렇게 둘러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부터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워낙 이 전멸치 볶음 좋아해서 이게 아주 밑반찬 중에 기본 중에 기본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거만 있어도 밥은 그냥 먹어요. 선생님. 그럼요. 이거에다가 또 김에다 딱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죠. 거기다 달걀 후라이 하나만 있으면 진짜 예. 그냥 한 끼 돼. 그렇죠. 살짝 지금 기름에 볶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잠시 이렇게 불을 끌게요. 네. 네, 불을 끄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접시에 덜어도 되는데 네. 에이, 그냥 요따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 지금 요거 간장이고요. 네. 불을 꺼 이때 불을 꺼야 돼요. 네. 설탕 이 상태에서 네. 청주 네. 그다음에 생강술도 약간 넣어서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올리고당. 올리고당. 네.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한쪽에서 요렇게 옆에서 따뜻해졌죠?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섞어주세요. 흘렸을 때? 네. 자, 요렇게 섞어주면은 섞이죠? 예. 근데 이때 만약에 불을 켰다 하면은 제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쵸? 그러면 밑에서 막 타고 예? 불을 끄고 여유있게 여열로? 네. 요렇게 섞었죠? 아. 그러면 이제 불을 켜고 요 나머지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섞인 다음에 네. 요거 팁이에요. 사실 지금 양념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네. 이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냥 섞이지도 않았는데 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만 묻고 또 예. 여긴 안 묻고 그러면은 이제 센 불에 내가 볶는 내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요리를 지배하지 요리에 내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 맞아요. 불 하나 껐을 뿐인데. 네, 불 하나 껐을 뿐인데. 네. 자, 그래서 수분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네. 아, 어떡하면 좋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끌게요. 네.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통깨. 네. 견과류 넣으시고 싶으면은 지금 이때 네. 견과류 넣으셔도 돼요. 이게 아몬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쵸. 아몬드 뿐만이 아니라 호두, 잣,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견과류 같은 거. 네. 자, 이렇게. 네. 와. 이거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옮겨서. 네. 사실 선생님 제가 운동하고 네. 있는데 운동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칼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아요. 잡멸치볶음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이거는 어른이고 또 여성분들도 골다공증 염려되시는 분들도 네? 요거 하루에 한 30g 정도씩은 꼭 드셔야 돼요. 잘 됐어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으니까 지금 네. 만들어 먹어보세요. 운동 시작하셨으면은 예. 이제 근육량 키우셔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칼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잡멸치가 아주 좋은 식재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칼슘의 보고 영양 반찬 잡멸치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영양반찬! 아삭하고 고소한 잔멸치 볶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아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러면 멸치의 비린내가 그대로! 멸치만 먼저 볶는 게 키포인트! 마른 팬에 볶아야 멸치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바삭한 맛이 업업! 볶은 멸치를 체에 받쳐 톡톡 털어주면 더욱 깔끔한 멸치볶음으로 업그레이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손쉽게 만들어 바삭한 맛에 빠져드는 잔멸치 볶음! 꼭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